여러분 안녕하세요. 탑파이어 양박사 글로벌의 스페셜 팀장입니다. 자, 여러분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자, 여행을 가고 싶은 정말 휴가철이 왔어요. 지금 여기 지금 배낭도 있고 여러 가지 8월 신제품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저희 지금 카탈로그는 안 나왔는데 피크닉 조이 세트 해가지고 이 배낭과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아주 기본적인 반찬통 4개, 3통 4개, 그 다음에 물컵, 그 다음에 앞접시로 쓸 수 있는 쟁반 4개하고 또 그 음식물 이렇게 덜어 먹을 수 있는 4개. 이 세트가 총 15만 3천 원짜리 세트인데 여러분 여기 지금 여름 다가와가지고 휴가철로 여기저기 캠핑도 가시고 그 다음에 뭐 그 뭐지 텐트도 치시고 물론 그런 그 휴가지 가고 또 펜션도 가도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 여기 집에서 간단하게 음식물 조금씩 싸가지고 가시고 또 이 컵도 일회용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다회용 컵 쓰시라고 이렇게 세트 구성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배낭이 아이스 보냉 가방이에요. 그냥 가방이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여기 다 들어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보관 아이스팩 넣고 하면은 보관이 되는 그런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면 됩니다. 같이 놀러 가고 싶어요, 저도. 지금. 근데 이제, 그래서 또, 그, 지금 이제, 다음 달 9월이면 추석이 또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 산소에, 그, 이렇게, 가실 때도 음식물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해 가시면은, 일회용 쓰시지 않고, 충분히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멋지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원래는 15만 3천 원인데, 할인을 해가지고, 89,500원인데, 여기 이제 가방은 원래 66,000원짜리인데, 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총 이제 사시면은 99,000원 정도 되겠죠.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색깔 정말 예쁘죠? 바다를 연상케 하는 푸른 바다에, 정말 제주 바다가 연상이 됩니다. 가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비싸요. 네, 이거는 지금, 전자레인지 용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캡 있죠. 그래서 열면 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용기인데 색깔이 저는 이 색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그 여름에 그 시원하게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 달 행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개를 사시면은 사이즈도 큰 이거를 공짜로 드려요. 그래서 8만 100원에 원래 가격은 더 하죠. 근데 8만 100원에 이거 두 개를 사시면은 이건 얼마일까요? 5만원이 넘는 그런 제품을, 그러니까 두 개 사시면 하나 가격으로. 저희가 그, 올해 들어서 되게 제품을 1+1, 뭐 2+1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러니까 가격이 있다 보니까 고객분들 편하게 접하시라고, 쉽게 접하시라고 이렇게 세일을 정말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렌즈에 우리가 밥도 그렇고 국도 그렇고 여름엔 정말 제일 필요한 게 전자레인지 용기인 것 같아요. 금방 조금만 밖에다 그냥 놔둬도 쉬어버리고 음식 상해가지고 배탈나기 휩싸기니까 꼭 밥, 국, 찌개 모든 걸 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보관했다가 데워 드시면은 정말 뜨거운 불 앞에서 오래 서 계시지 않아도 충분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정말 인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빨리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저희가 물통이 그 타파 하면은 물통이잖아요. 타파 하면 그 고객분들 딱 머릿속에 있는 게 물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코 물통 이거는 사각이에요. 원래 저희가 물통 진짜 많아가지고 동그란 것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는 중에 이게 네모가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물통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전자레인지 용기 중에서 좀 이거 약간 정말 기능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온 제품이었는데, 저희 제 고객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다들 애착론자들이세요. 왜냐면은 집에 생선 한 마리 구우려면, 특히 뭐 고등어나 이렇게 좀 비린내 심한 생선은 구우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막 비린내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기름 튀겨가지고, 가스레인지, 쿡탑 이런 데가 다 기름으로 범벅이 되는데, 애로 하면은, 전자레인지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열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바닥에도 열판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해놓으면은,
진짜 그 돌리는 순간만 냄새 살짝 뭐 난 듯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그 생선 맛도 좋고 그 다음에 좀 식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해 둬도 훨씬 더 맛있는 생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한번 써보시면은 생선 절대 프라이팬에서 못 구우시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앞에 텀블러도 있고 저희가 8월 신제품이 이제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오늘은 여기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더 많이 또 이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